민심, 민생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지금 주말 집회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구호도 다양해요. 네. 이번 집회에서도 토요일 날도 소상공인의 빚 때문에 대신 생존권을 보장하라. 윤석열은 끝없이 공약 파기하고 금리만 올리고 있다. 네. 이런 구호도 나왔죠. 뭐 정치 탄압 중단하라도 나왔죠. 윤석열 퇴진도 나왔죠.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뭐 김건희 특검 나왔죠. 네. 특검으로는 양이 안 찬다. 아예 구속해라. 어제 PD수첩에서도 방송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인터뷰 나오고 우리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나왔죠. 저도 나오고 화면에 잘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뭐 화면빨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확실히 이제 조 바이든 조 날리면 사태 때부터 네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그리고 확실히 집회에 대한 보도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네. 드디어 제도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연합뉴스, 뉴스원,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도 뒤늦게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은 김용민 의원이 나오면서 네. 현역 민당 의원이 퇴진을 주장했다면서 보도가 크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논란으로 닿지만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진석의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그거잖아요. 북핵 기업인데 어떤 우려가 장담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전범기 이빨을 오는 우려가 네. 불필요한 우려라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정반대 자기들끼리 네. 정진석이나 김태효나 완전 뼛속 깊숙이 친일파나 토착이국구에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도 끌어들이고 일본 자위대 전범기가 와도 상관없다. 동해에 왔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뭐 다시 뭐 한반도에 진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끔찍한 상황은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 국민이 더 나오신다고 봅니다. 끝까지 조 날리면이라 우기고 네. 국민 우롱하고 더 이제는 아예 뭐 일본이 전쟁도 없었고 침략도 없었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나 조선이 잘못해서 망했다는 아예 일본 제국제 앞잡이 논리까지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사과도 안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시고. 뭐 김건희뿐만 아니라 최은순 김건희의 양평 투기 비리도 경기도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걸 당시 양평 군청 군수가 김선교였고, 네. 김선교는 윤석열의 친구이고 폭탄 좀 마시는 사이이고 윤석열이 장모님 거 허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라고 본인이 범죄를 자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갖 특기를 다 줬습니다. 근데 전혀 수사하지 않잖아요. 기소하지 않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네.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까지 정치 감사원을 만들어서 낱낱이 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몰아내려고 한상혁 몰아내려고 네. 문재인 대통령 흠집 내려고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청와대랑 내통하면서 해놓고 그래서 문자 몇 번 보냈냐 전화 몇 번 했냐니까 그 감사원 사무총장 보셨죠 유병호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기억이 이렇게 안 납니다 얘기하고 밝힐 필요성이 없습니다 와 거기서 아 제가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정도는 양반이에요 레토릭이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다 뭐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다 지워졌고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거짓말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밝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네. 그것도 당당해요. 네. 막 화가 난 표정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여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동안 감사원이 뭐 무서운 기관이죠. 네. 일종의 감사원도 사정기관이고 감사를 하니까 권력기관이니까 더더욱이나 독립기관이니까. 근데 감사원장은 그래서 뭐 이해창도 옛날에 유명했고 네. 이번에 변절자이자 배신자인 최재형도 유명했고 이번에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유명하죠. 예. 최재해 감사원장 이름이 재해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정부의 임명을 배신하고 윤석열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희대망언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 기관인 망언에서 김도비마저도 내 길을 의심하는 발언이다. 감사원 직원들의 협의인 감사원 직장협의에서 감사원의 명예와 독립적 이상을 실추시켰다. 그렇죠. 비판을 받고 면담 요구를 받았고. 네네. 뭐 지금 근데 뭐 감사원장 사무실에 뭐 윤석열 국정지표를 걸어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연합뉴스를 보고 감사하기를 했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요. 네. 뉴스를 보고 감사하기를 했대요. 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이 국민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네. 요청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럼 다 신한 거예요. 그럼 뭐 청와대한테 지지받았고 내통하는 것이 발각났을 뿐만 아니라 신까지 했어요. 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아,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네. 청부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시로 문자와 뭐 전화든 뭐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북군인도 모르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이건 직권남용 공범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랑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점점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감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불거져 있는 현안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호가 실제 나오시면 네. 저희 공식 구호는 어쨌든 주가 조작, 뭐 혐의 경력, 논문 조작, 부동산 투기, 김건희는 특검하라, 무능무지 네. 거짓말 윤석열은 퇴진하라지만 실제 현장에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훨씬 다양합니다. 아,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한다. 네. 이러다 경제 망한다. 민생 문제 너무 심각하다. 아까 네. 제가 소상공인도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거짓말쟁이 윤석열. 1호 공약부터 파괴하니까 소상공인 대표 올라가서 아. 또 국민들 상대로 뭘 파괴하고 뭘 거짓말할 것이냐 이렇게 규탄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이유로 나오는 거예요. 공약 파기에 분노한 분들. 근데 사과도 안 해요. 오셨어. 인정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별별 이유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 극도의 친일 반민족 매국노 마음까지 일삼고 네. 그것이 옳다고 강변하는 사태까지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는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 다 모이라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잖아요. 네, 네. 오마이뉴스 제목도 그랬고 어. 지난주에는 김건희 필체 이 필체가 동일 필체라고 보이는 사람 다 모여라. 김건희 논문에 필체가 네. 동일 필체잖아요. 필체로. 뭐 김건희 필체랑 비슷한데 김건희 필체가 아닐 수도 있겠지. 김건희 필체 비슷한데 어쨌든 논문 시사들은 엉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아, 사람이 했던? 날림으로 다 쓰고 현장도 네. 그냥 가서 어떻게 찍었는지 이조에서 찍었는지 그냥 가서 대충 찍었는지 제대로 심사도 안 했다는 거죠. 피지첩 어제 피지첩 내용에 보면 네. 당시에 아니 논문 서승만 박사 같은 사람도 나와도 스물 몇 번을 계속 지적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힘들죠 그 논문 통과시키기가. 서승만 박사도 그랬고 국민대 네. 박사인데 서승만 개그맨도 그랬고 당시에 그 국민대 그 테크노 대학원에 삭박사 과정 있는 사람들도 다들 너무 논문 쓰기 어려워 고생하는데 김건희가 한 번에 통과되니까 쉽게 통과되니까 이건 놀랐죠. 당시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다행이다. 나도 앞으로 좀 쉽게 되겠네. 아. 이런 농담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런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더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특검 여론도 더 올라갈 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네. 지금 국감 때문에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는 건데 네. 국감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제일 먼저 민주당이 나서서 퇴진이나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건 섣부르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제도정당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아하. 대신 의원 개개인이나 지역위원장 개개인들이 당원들하고 토론해서 네.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무슨 대선 불복이다라는 역공을 받는다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불복이 아니잖아요. 네. 대선은 대선 결과를 다 인정해. 대선 결과를 인정하면 그러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무조건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아하. 그냥 헌정 중단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는 겁니까? 지금 헌정 중단이고 헌정 유린이라고 네. 불법 쿠데타래요. 아니 합법 집회로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에서 자유민주주의.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헌법 1조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조항입니다. 그래요. 국민들은 자유로이 청원을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떤 체제는 다 문제가 있으니 네. 맘 놓고 표현하고 데모하고 청원해라는 겁니다. 아하. 그게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요. 미국이 헌법까지 수정해. 왜 수정헌법이냐면 헌법을 수정해서 네. 수정헌법으로.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과천종합청사 민원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오마이TV 카메라가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예,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고발만 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고 때로는 뭐 시민단체들도 알아서 하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감 현장 좀 보고 올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 네, 현장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고요. 옆에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기동민 의원이시고, 그리고 법사위원들이시기도 하고 대책위원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또 김남국 의원님, 우리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 또 권인숙 의원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국감 기간 중이라 대책위 또 법사위의 위원님들 다수가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허가를 득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발을 하게 된 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즉 양 기관이 서로 내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또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집권 세력에 줄지어 서 있는 인사들을 그 자리에 심기 위한 일종의 대감 게이트의 서막이고 진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수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영장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수사의 여러 가지 제한되는 절차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는 형식상 수사 감사 개시에 명문적 제한이 없고, 또 감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명문적 제한이 없고, 또 감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명문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원칙들 그리고 감사원법에 배어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가치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게 된 잠깐만요. 정확한 법의 이름을 행정조사 기본법 등의 여러 가지 이 법과 거기에 배어 있는 정신들을 감안하면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 원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이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 즉 개연성과 상당한 감사 개시의 이유들, 그리고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데 있어서도 최소 범위로 하여야 되며, 감사의 수단과 방법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최근에 코레일과 SRT, SR에서 받은 자료가 무려 7,130여 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출연기관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탑승 기록을 받아낼 정도로 정말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고도의 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34개의 특정 사안 감사 내용을 포함해서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출연기관들,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감사 행위뿐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준비 행위, 그것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행위,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감사권의 남용, 즉 직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직권 남용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기획 수석과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국정기획 수석과 그리고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모종의 내통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돼서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국장들은 실제로 이러한 무리한 감사, 표적 감사, 정치 감사, 하명 감사를 직접 실행하는 그러한 당사자로 봐서 피고발인에 넣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해서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과 행정관 그리고 권익위 기조실장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보들이 있습니다. 비록 피고발자로 이 고발장에 지정하진 않지만 이 고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공수처의 조사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공익신고자는 소환을 하게 공수처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상 간단하게나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시면 특별히 네, 주시죠. 예,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 많아서요. 저희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한 3분만 있다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네. 공수처 고발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민주당 이제 제도 정당으로서 고발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네. 필요한 고발은 해야죠. 아, 윤석열, 김건희, 네. 최은순 문제. 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천하제일의 시금방을 시전하고 있는 게 한동훈과 이상민과 감사원 유병호와 최재혁거든요. 네. 여기는 실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위헌적으로 고치 시행령으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슷한 거 했다고 사실 약간 정도 약한 것만 했어도 그렇게 난리를 피던 자들이 네. 또 모든 걸 지난 정부 탓으로 몰아가던 자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막 마음대로 지금 직권을 남용하고 그걸 지적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른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탄핵 같은 걸 적극 진행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은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도정당으로서 네. 6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하는 국민 여론 일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 신중함은 이해되지만 근데 김용민 의원이 지난 토요일 날 나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이 집회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 감사드리고 그 보도한테 모든 언론들도 네. 광화문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진과 함께 심지어는 네. 저희 우리 촛불행동 또는 안진걸 TV 등의 그 동영상을 자기들이 안 찍었으니까 네네. 그걸 그냥 가져다가 막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들 취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취재 좀 해 이 사람들아. 국민이 수만 명이 지금 몇 주째 모이고 있는데 취재도 안 하고 부랴부랴 이슈되니까 네. 촛불행동 그다음에 뭐 안진걸 TV 화면 막 가져가고 말이야. 오마이 TV 화면도 가져가고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국민들이 움직이는 데는 어? 좀 제발 취재 좀 하시고 구단 네. 윤석열 앞잡이를 표방하는 구구단체들이 와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와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요구하고 반말하고 은종아 진 거라 막 저도 사회를 보고 싶으면요 들려요. 저기서 큰 소리로 진 거라 너 사회 좀 그만 봐라 내놈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참가자들한테 촛불 좀비라 그러고 새끼들이라 그러고 네. 윤석열은 똑같이 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비호하는 윤석열이 또 윤석열 네. 김건희 비호하는 그 유튜버들이 서로 욕을 잘합니다. 그 변희재 대표도 20일 날 오기로 했는데 윤석열 타도 집회, 퇴진 집회 네. 두 가지를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변희재 대표 일행도 최소한 그동안 진보 중도 보수가 집회를 하더라도 네. 딱 붙어갖고 스피커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사실 진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구구단체 보수단체 집회한데 가가지고 방해한 거 봤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면 한참 떨어져 있는 데서 몇몇이 모여서 저 상황은 뭐 정광훈 집단의 저런 상황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하고 말죠. 네. 근데 이 자들은 집회장에 딱 와서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길을 괴롭힙니다. 네. 그다음에 집회 못 나오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다는 분도 심지어 있을 정도로. 아하. 근데 변희재 대표네 그룹이 와서 그 김상진 이제 극우 유튜브 김상진이 딱 맨날 요구하고 스피커 테러하는 자기들이 카바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막아주겠다. 가짜 태극기. 네. 윤석열 앞잡이 전략은 가짜 태극기 세력을 막아주고 윤석열 퇴진에 함께하는 진짜 보수 세력이 네. 함께해주겠다. 그리고 무대에서 발언도 안 하겠다. 아. 그리고 동원하겠다. 네. 굉장히 집회 양상이 재밌죠. 물론 일부 이제 국민들께서는 변희재 대표 그룹이랑 뭐 우리 진보 유튜브가 같이 유튜브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집회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 변희재 대표가 매불쇼도 나가고 서울의 소리도 나가고 네. 팩트TV도 나가더라고요. 아. 우리 오마이뉴스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오마이TV는 네. 뭐 여기도 한번 올 수도 있겠는데 나왔다면 네. 뭐 조회수가 막 몇십만 몇백만 되던데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김용민 TV의 김용민 PD라든지 평화나무 그룹은 좌우 합작 집회를 해요. 네. 저희 퇴진 집회 따로 퇴진 집회를 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 한 10번 가까이 했어요.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퇴진 이유가 만약에 윤석열이 우리가 주장한 윤석열 퇴진 이유가 다르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을 수사한 자니까 퇴진시켰다는 게 메인으로 걸리면 안 되죠. 네. 그런 주장은 자기들끼리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같이 때는 안 하거든요. 아. 그건 입장이 다르니까. 네. 박근혜 최순실 수사는 잘한 거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예, 실제 집회나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 뭐 범죄자인 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무능무지, 거짓말, 무식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정치 공작 일삼고, 네. 그러니까 변희재가 윤석열 전문가예요.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은 원래 검찰 때부터 항상 증거 조작 정치 공작 일삼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한 퇴진 사회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이기 경제이기도 지적하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아. 왜 무속이 변희재 대표의 진단도 똑같아요. 예. 워낙 무능하고 워낙 이상한 비선 세력. 그렇기 때문에 네. 워낙 이상한 구 세력, 워낙 이상한 비선 세력, 워낙 이상한 무속 세력하고만 놀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보에도, 국방에도, 외교에도, 경제에도, 민생에도. 아. 그러니까 진단이 똑같잖아요. 그렇네. 진단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 진단이 똑같은 상황에서 네. 같은 주장만 일종의 하는 것으로 네. 윤석열이 좌우합작까지 만들어냈다. 윤석열의 유일한 성과는 좌우합작이다. 만 5세 아동 치앙 밀어붙여가지고 그때도 그 어렵다는 있었죠. 교육계의 좌우합작을 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온갖 무능, 무식, 무지, 무례, 무속을 무속 세력에 푹 빠져 살면서 역시 그 어렵다는 좌우합작 퇴진 네. 운동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네.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